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오늘 시장 어땠는지 우리 황유현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PB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유현입니다. 아, 네. 우리 황유현 팀장님도 굉장히 그 일단 외적으로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 카리스마 있고 건강해 보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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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많이 하십니까? 아, 저는 테니스. 아, 테니스 많이 하고요. 네. 네. 저는 러닝 많이 합니다. 오, 그래서 맞습니다. 러닝을 주식이 너무 좋은 날이나 네. 나쁜 날 있죠. 아. 도파민이 엄청 나오는 날 네. 또는 멘탈이 엄청 박살나는 날은 한강 가서 한 10km씩 뜁니다. 네. 네. 그러면 주식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객관적으로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아, 감정적인 요소가 좀 제거가 되니까. 아. 그래서 저는 되게 운동은 주식하는 투자자분들은 운동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황현 팀장님 말씀대로 진짜 운동을 한번 딱 정신없이 한번 하면 정말 네. 머릿속이 이렇게 좀 그죠? 맑아지잖아요. 네. 그죠? 등산 같은 것도 막 한번 하고 나면 조금 깨끗해집니다. 잡생각이 좀 사라지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맑은 정신에 한번 오늘도 우리 팀장님의 시장 마감 상황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까? 코스닥은 상승했고. 오늘은 사실 뭐 지수로는 크게 뭐 의미가 있는 날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3000포인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2995.5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12.88%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상승한 3.9% 정도 상승해서 1011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들의 매도가 좀 유별났던 네.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져서 개인들이 좀 시장의 상승을 조금 제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연출했고요. 개인 많이 팔았군요. 네. 근데 요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항상 12월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 특유의 좀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러면 1월 달에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반대로 과거 사례니까 그거는 네. 또 일단 말씀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거래대금이 정말 마르고 말라서 코스피가 거래대금 8.1조 나왔습니다. 올해 최저 수준이고요. 아. 점심 때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8조도 안 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코스피는 8.1조 나왔고 코스닥이 네. 9.8조로 10조가 안 됐어요. 아, 코스닥이 오히려 더 많군요. 네. 네, 요즘에는 코스닥이 항상 더 많고요. 아, 거래대금이. 네. 왜냐하면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섹터별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대형주는 뭔가 이제 과감하게 외국인들이 사질 않다 보니까 네. 거래대금이 좀 정체되어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섹터별 또 종목별로는 확실하게 좀 플레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대금 여전히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10조가 좀 깨졌죠.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종목별로 뭐 매매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는 뭐 성과가 좀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냥 지수만큼 재미없었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개인들의 매도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양도세 이슈로밖에 해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대주주 양도세 이슈들이 연말에 거의 뭐 클라이막스 국면이긴 하죠. 네. 제가 경험상으로는 12월 둘째 주, 셋째 주가 체감상으로는 주가의 하락이 가장 심했고 경험상으로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후로는 이제 그때가 좀 사실 매수 기점으로 썼던 사례가 많거든요. 네. 실제로 오늘도 사실 매도보다는 있는 돈 다 빡빡 긁어 모아서 매수를 버튼을 누르고 왔는데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수급 공백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 계속 12월 달에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었죠. 사실 이번에도 기사나 뉴스에서는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네. 실제로 주가의 흐름들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그렇게 과거의 흐름대로 왔으면 1월 달에도 분명히 또 항상 좋았던 것처럼 신년 랠리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항상 산타 랠리보다는 신년 뭐 연초 랠리가 더 1월 효과가 더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사실 지금 미국 한국 주식 재미없어서 팔고 미국 주식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한국 주식을 포기한다라는 거는
조금 한국 주식에 대한 배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뭐 배반이라도 네. 뭐 아니 내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데 아, 지금은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의 매도는 어쨌든 양도세에 관련된 매도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네. 좀 있기 네.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 나빠져서 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 다시 1월 되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죠. 네. 그런 주식이라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합법적인 절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네. 대주주 네. 그렇죠.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금융소득종합과세도 네, 영향을 네, 미치고 네, 있어요. 네. 나는 배당 2천만 원 이상 그렇죠. 받으면 네, 배당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난 배당 싫다. 이런 분들이 또 배당 낙을 앞두고 그렇죠. 내일까지 앞두고 팔아야 내일까지니까. 되죠. 네. 일부러 이제 최소한 주식을 사진 않는 거죠. 네, 기존에 그러니까요. 있는 것만으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사진 않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사야 오르는 거잖아요. 네. 주식은 중력의 영향을 저는 받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사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주체가 개인들은 계속 팔고 싸게 팔고만 하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굳이 공격적으로 올려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쳐놓고만 있어도 좋은 주식들 싸게 알아서들 파는데 굳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매기가 많이 사라진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일이 이제 배당 기준일이고 네. 이제 29일이 배당 낙인데 가격은 30일 종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수량으로 30일 종가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아, 내일 종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네. 보유해야 이제 배당도 받고 수량은 뭐 확정이 건데. 네, 그렇죠. 아, 가격은 30일 종가로 종가 계산하는군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넉넉하게 팔죠. 네. 생각보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이랑 내일 정도까지는 내일 정도까지는 오늘과 좀 비슷한 흐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가진 주식이 뜬금없이 뭐 주가가 훅 밀린다. 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크래프톤이거든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상장 때부터 주식 투자를 엄청 많이 해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제 고객님들 중에도 네. 있고. 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무조건 10억 이상 보유세요. 근데 그분들이 내년에 주식을 팔면 다 대주주 이슈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지로라도 줄이는 거죠. 최소한. 그런 게 이제 그게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네. 지금 뭐 사실 크래프톤 업황에 대한 전망도 좋고 최근의 흐름이나 뭐 여러 가지 전망 다 실적 개선치나 전망치도 다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사실 이런 수급적인 단기 수급적인 이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주가가 거량이 엄청 실리면서 주가 빠지느냐 사실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이제 반전의 기회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정도에 만약에 이제 그 말씀 맞다면 내일 정도에 최근에 좀 뭐 특별히 악재 없이 빠진 주식들 잘 선택해서 그렇죠. 들어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군요. 이 부분은 뭐 사실 MSCI 지수 관련 매매법과 비슷하게 연말 ETF 매매 전략으로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전략이죠. 코스닥 레버리지라던가 코스피 레버리지라던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은 전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일도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3000포인트 이하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로는 충분히 할 만한 전략이다. 저도 사실 12월 둘째 주, 셋째 주는 뭐 휴가를 가거나 조금 이제 내년도 시장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서는 그동안 아껴왔던 현금들을 좀 많이 쏟아붓는 편이죠. 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주주 양도세 이슈 또 종합소득 금융소득조합과세 그 이슈가 좀 장에 영향을 좀 미쳤을 가능성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오후에 중국에서 좀 네. 괜찮은 뉴스가 좀 들려왔습니까? 네. 점심 경이죠. 인민은행에서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슈가 좀 났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유동성을 유지하고 좀 부동산 부분에 좀 말씀들이 이제 중국에서 계속 우려스러운 목소리 많죠. 다행인 거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직접 헝다 이슈에 수술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헝다 이슈가 시장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악재는 좀 많이 걷어지고 호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이고요. 오후 들어서 중국 증시가 좀 반등했는데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후 들어서는 조금 흐름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변동이 좀 심하게 보여주긴 했는데 네. 오후 들어서 생각보다 그래도 괜찮네라는 느낌이 좀 받았던 게 중국 이슈 때문이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년 1분기가 이제 뭐 정말 며칠 이제 안 남았는데 1분기 시작이 이때 좀 어떤 섹터들이 괜찮을지를 증권에서도 열심히 찾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느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합니까? 일단 지금 사실 코스피 전체 뭐 EPS 추정치가 올라오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대형주를 공격적으로 사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뭐 그나마 좀 수급 공백이 좀 지금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평균 지분이 지금 34에서 5 정도 사이거든요. 평균. 네. 근데 이게 11월 달까지 해서 33%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2% 줄인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제 그러다가 12월 들어서 조금 이제 채워놓고 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채워놓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과연 더 35% 이상으로 더 밀어넣을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아직은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 전망치가 아직 크게 개선이 되지도 않고 EPS가 이제 바닥을 찍고 턴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분기는 여전히 종목장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다행인 거는 반도체 업황이 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였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쪽 뭐 장비라든가 소재 부품 장비 주식들 보면 이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이상으로 실적 성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판 종목들 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큰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뭐 대덕전자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PSK 같은 종목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 1분기에 대한 희망이지 않을까, 힌트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가 네. 조금 힌트가 좀 되고 있죠. 근데 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댓글이 저 몇 개 이제 실시간 댓글 보면서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웬 뜬금없는 바이오냐라고 네. 했는데 역시나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센 모습을 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실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때 제가 예로 대표적인 예로 들었던 게 한미약품하고 네. 한미사이언스일 겁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조금 5% 이상씩 한미약품이 한 5.9% 한미사이언스가 5.46% 네, 네. 정도 큰 장대양봉 동반을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신약 말고 큰 형님들이 뭔가 보여준다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사셨죠, 예.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의미 있는 상승은 유한양행이라고 봅니다. 유한양행이요? 네. 유한양행이 진짜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4.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네. 차트를 보시면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물론 이제 신약 MOU와 관련된 뉴스를 동반하긴 했지만 사실 과거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 쪽으로 섹터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급의 빈집으로에 대한 걸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제약바이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적인 요소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주가가 먼저 오르고 기사나 뉴스나 업황이 나중에 따라 붙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대주주 12월 달 대주주 양도세 이슈 예상대로 나왔고 시장 생각보다 재미없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그냥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흐름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1월 달 항상 흐름대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는 모습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ABL바이오라던가 그다음에 오늘은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큰 좀 약간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ST팜도 그 이후로 계속 꾸준한 상승 보여줬었고요. 뭐 에클론 같은 경우는 10%대 이상 상승 보여줬었고 네. 그동안 올해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시국 이후에 정말 심이 없고 재미없었던 신약 개발 업체들 위주로 오늘 뭐 네.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이슈로 좀 이제 상가를 가긴 했습니다만 신약 회사들 위주로 확실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제약바이오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다 적자고 막 재무제표 보면 다 빨간색이고 네. 이걸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추정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네.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제약바이오는 정말 코스닥 시장에서의 엄청난 한 축을 담당하는 섹터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 물결이 또는 이제 그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은 뭔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니 바이오팜은 뭐 특별한 최근에 이슈 체크는 네. 못했습니다. SK 바이오팜 관련된 뭐 채팅들이 좀 올라와서 혹시 무슨 일이 네. 있었나 여쭤본 건데. 저는 네. 우리 황 팀장님이 네. 그때. 바이오 얘기했던 네. 거 기억하거든요. 네. 네. 빈집에 네. 저렇게 과감하게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그런 이제 들쑥들쑥하는 네. 이 바이오를 뭐 1월 달에 JP모가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입니까? 네. 그것도 있고 뭐 4월에 아스코가 있죠. 네. 있네. 네, 아스코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들어가는 이 바이오를 그 투자 듀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언제까지 1월 달에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네. 뭐가 나올 때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4월 5월까지 좀 쥐고 가는 게 맞는지. 저는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 내년만큼은 좀 트레이딩 구간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트레이딩 이렇게 좀, 구간? 네. 네.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또 이슈 소멸로 빠지는 뭐 하락이 나오는 네.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3월 달에 대선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수급을 좀 뺏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쪽 관련 섹터로.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아스코 관련 주식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내년은 아직까지는 사실 저도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네. 너무 뭐 포트에 100% 몰빵 이 정도는 아니시고 그냥 없으면 소외감 느낄 섹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정도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아스코가 뭐예요, 근데? 아마케. 미국에서는 아마케도 네. 있습니다. 미국의 암학회 네. 4월 달에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아스코라고 네. 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거는 로봇 주식들이 좀 큰 상승을 좀 보였었죠. 로봇? 네. 또 로봇이에요. 네. 로봇. 네. 계속 뭐 삼성전자하고 뭐 LG 그리고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로봇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급이 일정 부분 이제 하나의 테마로 이제 테마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실적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대감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움직임이 좋았던 게 폴더블입니다. 네. 네, 폴더블폰 관련 주식이고 내년에 4세대 폴더블폰 조금 이제 앞두고 나서 이제 비중 확대에 대한 전략을 전반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아침에 뭐 파인테크닉스 내장 인지를 하는 파인테크닉스라던가 외장 인지하는 네. KH바텍, 뭐 BH 세경하이테크 오후까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점유율이 한 70% 되거든요. 네. 원래 한 80%였다가 중화권 업체들 진입하면서 70% 좀 떨어졌어요. 근데 애플이 24년 참전입니다. 네. 폴더블폰 시장에. 그거 확정이에요? 그거는 이제 업계 컨센서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늦게 할까에 그러게요.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지금 21년이고 22년. 아직 한참 남았죠. 3, 4년 네.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시장 파일을 계속 가져갈 텐데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사실 내년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애플에서 폴더블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찌라시성 기사라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쪽 섹터는 정말 좀 내년에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내년에 그 원년 삼는 게 이제 OLED TV하고 폴더블 정도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OLED는 사실 이미 작년에 이제 보조금 같은 거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TV를 하도 많이 사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규가 수요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확신은 좀 없는데 폴더블폰은 저만 해도 이제 다음 핸드폰은 무조건 폴더블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뭐 정프로님도 그렇고 박세혁 전무님은 폴더블 쓰시나요? 네, 쓰시죠. 폴더블 쓰고 쓰시나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 한 5명 중에 1명 쓸까 말까 하거든요. 그 정도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기차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가 이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아직은 좀 덜 보인다고 네. 보거든요. 내년에 한 3천만 대 정도 이제 늘어난다라고는 하는 출하량이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한 900만 대 정도 팔았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내년에 한 1,500만 대고 그다음에 2023년이 한 3천만 대 가깝게 됩니다. 예상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폴더블폰 관련 주식은 이것 또한 폼팩터의 변화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네. 봐야 되는 섹터 아닌가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면 보통 이제 핸드폰이 1년에 10억대 이상 팔리니까 네. 10억대나 팔려요? 예, 많이 팔려요. 네, 엄청 많이 팔리죠. 그런 측면에서 그 보통 뭐 삼성이 이제 한 3억대 팔고요. 애플이 한 1억 5천 대에서 2억대 이렇게 파는데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미미하네요. 네. 그래서 또 기회가 있다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차가 애플카가 25년이잖아요. 예상하고 네. 있는 게. 이게 사실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25년까지나 상승할 수 있겠네라는 게 되고요. 네. 폴더블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플이 23년, 24년 참전한다고 치면 아직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쪽 섹터들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특징적인 거는 또 게임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라던가 위메이드라던가 엑토즈 소프트들인데 확실히 기존에 주도를 하는 섹터가 생겨나니까 네. 기존에 강했던 섹터들이 조금 빠지는 그런 네. 역습들이 있는데 게임주는 글쎄요 뭐 계속 좀 트레이딩 구간 저는 조금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아직 이제 물음표가 생겼고요. 이제 트레이딩 구간으로 접근 이제 진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황 팀장님은 보니까 약간 이렇게 시세를 막 쫓아가면서 네. 매매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네. 빈집에 쑥 들어가가지고 네. 먼저 네. 이렇게 또 네. 사놓고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영업 사원이다 보니까 모든 손님을 다 이렇게 우르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한 박자 좀 비싸게 사더라도 분할 매수로 한 박자 빠르게 들어가서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면 적당하게 분할 매도하고 나오고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취하고 있죠.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골목길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다리가 저려갖고 많이 고생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내년이 이제 저의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내년 한번 정프로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좀 정프로님이 내년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죠? 왜냐하면 내년은 정말 전 화려한 종목장의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 주변의 슈퍼개미 형님들 봐도 내년이 주식으로 세금 안 내고 매매할 수 양도세 안 내는 마지막 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다들 내년에 약간 좀 벼르고 있어요. 내년, 마지막 한번 해먹자. 내년이 약간. 진짜 그 선수들의 장입니다. 그렇죠. 네. 내년 정말 선수들의 장일 수도 있어요. 정프로를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황현 팀장님과 함께 오늘 시간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또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DRAM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